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연휴 동안 미국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이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스티브 장 애널리스트의 말말말입니다. 자, 이노베이터 스톡스, 기술주, 혁신주들은요. 하이 리스크, 위험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다른 주식들보다 스트롱걸, 더 강하게, 그리고 순월, 더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장의 선도주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빵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빵 주식들 지난 금요일부터 3거래일 동안 최소 8% 이상씩 모두 올랐습니다. 자, 미국 증시 연휴 동안 있었던 일 체크해보시죠. 스튜디오에서 알려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빵이 돌아왔다라는 네. 이런 기사들이 외신에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 저 연휴 사이에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데 너무나 좋은 보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으로 모든 시선을 다시 돌리는 역할을 역시 대장주들이 해준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다면은 지금 이제 앞서 나가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상승 모드에 있을 때는 앞에 향도가 잘해야 되는데 그 저기 이제 영어 표현도 나왔습니다. 벨 웨더라고. 왜 우리 영화에 보면 양들 중에 목에 종단 양 있잖아요. 네. 순놈으로 하거든요. 거기서 짤랑짤랑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팡주들이 아주 기분 좋게 또 아주 기세 좋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제 진짜로 어닝 시즌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약세장이었던 조정장이 됐던 1호를 벗어나느냐 이 부분들은 오롯이 이런 벨웨더 팡주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팡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요, 과연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오늘 또 페이스북이 이게 흔들리는 메타가 좀 흔들리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이건 또 어떤 변수가 될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지난 연휴 기간 액면 분할을 발표했고요. 또 화요일에는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수익 성장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자, 로이드 웜슬리 UBS 애널리스트입니다. 알파벳의 경우 검색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20대 1의 스톡 스플릿, 즉 주식 분할, 그리고 클라우드 백로그 분야에서도 성장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기존 $3,800에서 $3,900로 높여 잡았습니다. 또 UBS뿐 아니라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3,350에서 3,400으로 높여 잡았고요. 웨드부시의 경우에도 3,530선에서 3,800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역시 연휴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 알파벳이었습니다. 구글의 실적도 너무 좋았는데 네. 또 깜짝 이 액면 분할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러면서 연휴에 많은 분들이 구글 사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4,000불 이상 지금 뭐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올해는 이 이제 상저 하 고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시간별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언제 되냐면 7월 15일입니다. 7월이요? 예, 7월 15일 날 이제 그날부터 이제 액면 분할이 가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주주 동의 절차를 받겠죠. 근데 하 고로 가는 데에서 길목에서 7월 달에 이것은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잡혀 있는 부분들이 이래서 저는 제 알량한 실력이지만 4,000불 이상이 지금 간다고 보여지고요. 2000년도에 애플하고 테슬라가 액면 분할한 다음에 그런 올라갔던 급등세가 있는데 그때는 양분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하나가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진짜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뛰어넘는 듯한 왜냐하면 그때는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8월 달에 2대1 했을 때도 우선주 시주 나올 때도 보면은 못 사서 안타까웠던 그런 네. 상황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탐니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기술주를 살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시기가 2월이 가기 전에 온다는 얘기까지 지금 합쳐지면 뭐 내일부터 또 여기는 뭐 난리가 날 정도로 구글에 대한 지금 구글 사랑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구글의 주가는 뭐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1월 말에 하락하면서 조정받았던 게 그대로 다시 올라오면서 그렇죠. 거의 뭐 3,000달러까지 육박하면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2,96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7.5%가 무려 상승을 했는데 이러면서 뭐 하락폭은 뭐 금세 만회했습니다. 구글 과연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뭐 클래스 A뿐만 아니라 클래스 C도 함께 동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요. 네, C도 올라갑니다. 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알파벳의 주가가 흘러갈지도 재미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 뭐 추세 매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떨어지면 사시고 떨어지면 사시고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표가가 정해서 사시는 게 아니고요.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구글의 작전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알파벳 구글은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일만 좀 남았다라는 최영호 고문의 평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최영호 고문과 함께했는데요.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